귀 마사지를 수시로 해주면 우리 몸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 그 효과는 아주 크다고 하죠. 귀 마사지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귀 마찰로 인해 열이 오르는 과정에서 몸 안에 독소가 배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족냉증이나 몸이 냉한 여성에게 좋다고 하는군요. 정보톡톡을 진행한 지도 벌써 2년이 됐는데요. 1년 반쯤 전에 귀 지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귀 반사구에 대한 전문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영상에 지압점을 표시하지 않아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댓글로 불만을 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적당한 사진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제작진이 자세한 표시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귀 마사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에는 신체의 각 기능을 조절해주는 급소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귀의 각 부위는 몸의 장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귀 마사지를 통해 자극을 해주면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매일 꾸준히 귀 마사지를 해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귀 마사지는 얼굴 리프팅 효과도 있어서 탄력을 주고 턱 라인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평소에 자주 귀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간단한 귀 마사지 방법을 배워봅시다. 첫째, 귓볼 늘리기. 귓볼에는 눈과 목, 입에 해당하는 반사구가 있기 때문에 귓볼을 가볍게 늘려주면 컨디션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 향상에 효과도 있습니다. 양손으로 귓볼을 가볍게 잡고 20번 정도 늘렸다 놓아줍니다. 귓바퀴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각각 잡아당겨주면 더욱 좋습니다. 귀를 잡아당길 때는 너무 세게 당기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귀 접기. 귀의 위아래를 세모꼴로 접었다 펴는 동작을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하면 척추와 어깨의 뻐근함에 효과적이며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폐와 위, 신장 등에 자극을 주어서 복부가 편안해지고 호흡이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귀를 접을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지면 몸이 많이 결리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이므로 꾸준히 귀 마사지를 해주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귀 마찰하기. 양손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귀가 뜨거워질 정도로 30번 정도 마찰시켜줍니다. 몸에 열이 나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무기력할 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추위를 많이 타거나 현기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귀 잡아당기기. 귓바퀴 부분을 잡고 위쪽으로 펴준다는 느낌으로 20번 정도 잡아당겼다 놓아줍니다. 알레르기나 편도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다섯째, 귀 눌러주기. 손가락으로 귀를 30번 정도 꼭꼭 눌러줍니다. 귓구멍 위 오목하게 들어간 곳은 대장과 소장, 십이지장에 영향을 주는 반사구가 있어서 식후에 더부룩한 느낌이 들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이곳을 지압해주면 효과적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처음 귀 마사지를 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몸이 많이 굳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딱딱하다는 것은 뇌가 많이 피로해져 있는 상태이거나 몸이 긴장된 상태, 눈이 피로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귀를 마사지하는 중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혈압이 높은 분이 계시면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귀 마사지부터 하면 혈압을 관리하는 데도 효과적이니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